네, 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그 말은 언제 도착했고 또 기수님은 언제 도착하셨는지. 일단 청담도끼 월요일까지 조교를 서울에서 마쳤고요. 근데 마무리 조교를 월요일까지 했고 월요일날 10시에 출발해서 새벽 3시쯤에 그냥 뭐 스포츠카 타고 그냥 씽씽 달래듯이 오는 게 아니라 유학에 최대한 마필 컨디션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 편안하게 그래도 잘 와서 잘 적응했고 뭐 예, 잘 뭐 체질 상태나 뭐 훈련 상태도 양호하고. 서울 때랑 비슷한가요? 예, 아무래도 마필들 자체가 그 이전 환경하고 좀 다르니까 일단 뭐 마방 적응 같은 경우도 시간이 망하지는 아니지만 10마나 망하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9마라 하여도 이 또 주변 환경 이제 적응하는데 조금의 시간은 걸리죠. 어느 마필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기수님은 컨디션은 어떠세요? 저는 뭐 지난주도 그렇고 뭐 계속 요새 컨디션은 뭐 항상 좋아서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도끼가 서울에서는 굉장히 상승세였거든요. 이번 경주는 전반적으로는 느낌은 어떠세요? 편성 자체는 뭐 이전에 뭐 YTMB나 별반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전과 같이 경주를 치렀던 뭐 상대 마들이나 뭐 이 여타 마필들이 부산에서 이제 활약하고 있는 말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마필과 이제 처음 이제 겨뤄지는 또 원정도 이 말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나오는 변수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변수까지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번호를 오늘 13번을 뽑았습니다. 현장에서 분위기가 그렇게 사실 막 좋진 않았는데 어떠세요? 왜 일단, 직접 뽑지 않으시고 네, 직접? 저는 일단 그 게이트 번호는 뭐 마방이나 이쪽에 다 이름하는 편이라 뭐 게이트 번호 일단 이 마필 자체가 뭐 게이트 번호 뭐 큰 구애를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새 지금 추세의 경마는 그래도 바깥쪽 게이트 번호보다는 안쪽 게이트 번호가 유익하고 유리하고 그리고 경주를 주도하기에도 굉장히 좀 솔직히 편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최외가 끝번 신청마가 됐는데 끝번마가 됐는데 뭐 거기에 뭐 큰 구애를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남은 훈련이나 이런 부분 마필 컨디션 그걸 좀 세심하게 더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대상 경주라고 해서 일반 경주와 아주 다른 패턴의 훈련을 하진 않겠지만 이번 경주에 유난히 훈련을 하시면서 좀 더 신경 쓰신 부분이 있다면 고부담 중량을 지고 뛰다 보니까 마필 자체가 조금은 또 날도 더워지고 하다 보니까 컨디션 변화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전보다는 훈련하는 패턴이 조금은 약간 까칠하다라는 어떤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와서 적응 잘하는 모습 보니까 그게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말과의 어떤 호흡도 호흡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마필이 이 부산 원정 왔기 때문에 여기서의 어떤 컨디션의 변화 또 그리고 이제 훈련 상태라든지 채식 상태 이게 가장 큰 주안점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근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놓이네요. 지금 편성상으로는 아주 눈에 띄는 선행만은 없는 것 같거든요. 혹시 도끼가 뭐 번호나 이런 걸 고려해서 선행을 나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이 마필 자체가 지금 줄고 선행을 가서 이겨왔기 때문에 뭐 선행마라고 단정을 짓는 것 같은데 장거리에서도 선행을 버텨서 예, 또 끝걸음까지 우수한 걸음으로 또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역량이 있는 마필로 평가되는 것 같은데 어떤 선행에 굳이 구애를 받거나 또 뭐 무리해서 선행을 가야겠다 그 생각은 없어요 사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이 마필이 가장 편하게 4코너까지 가서 좀 우수한 걸음으로 우승을 할 수 있게 아니면 1등을 올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목표이기 때문에 이 마필 걸음에 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선입 출입 다 가능한 말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작년 그랑프리랑 굉장히 비슷한 편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 정도가 출전했던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때의 청담도끼와 지금은 또 많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작년에는 그랑프리 때는 4위였어요. 이번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랑프리 때는 제가 기승했던 기수는 아니지만 그때는 아무래도 더 성성한 말들 조금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던 그때 당시에
나름의 강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삼재인 총담도끼가 조금은 그 마필과의 어떤 싸움에서 조금 좀 힘이 붙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자신감을 내비치기보다는 이 마필 자체의 어떤 고유의 근성이라든지 파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성숙해졌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큰 무리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감사합니다. 화이팅하세요. 청담도끼 화이팅. 네, 청담도끼 화이팅.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장에서 번호를 뽑았을 때 그렇게 분위기가 좋진 않았거든요. 솔직히 어떠세요? 아니, 저희가 원래 트리플 라인 같은 경우는 번호에 구애는 하지 않는 말이긴 한데, 뭐 저희는 한 10번 안쪽에 한 8, 9번 정도 뽑을까 생각했는데 11번 뽑았는데 뭐 그렇게 뭐 크게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저희가 선행마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는 추임마이기 때문에, 선추임마이기 때문에 뭐 안쪽에서 갇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외곽 쪽이 낫다고 생각해요. 작년 그 저희 광역시장 배때 아임뉴어 파도한테 그때는 아쉽게 패를 했단 말이죠. 네. 이번에도 어떻게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트리플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6세가 됐잖아요. 6세가 됐고 이제 전성기보다는 이제 좀 많이 전성기는 조금 지나긴 했는데, 근데 말을 상태를 보면 아직까지 컨디션은 좋아요. 좋은데 물론 이제 작년 뭐 저번 대회 때는 이제 물론 아임뉴어 파도한테 졌지만은 뭐 그때도 솔직히 뭐 전개가 약간 꼬여서 전 것뿐이지 실력에서는 졌다고 생각은 안 해요. 출전 주기가 그렇게 일정하지는 않네요. 이 부분을 좀 걱정하시는 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솔직히 트리플 라인이 3월 중순에 한번 경주를 뛰었어요. 일반 경주를 뛰었는데 레이팅이 좀 높다 보니까 60을 달고 뛰었거든요. 뛰었는데 굳이 대상 경주도 많이 있는데 일반 경주까지는 뛸 필요는 없다. 그 말 보호 차원에서 뛸 필요는 없다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주기를 좀 길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대상 경주 위주로만 경주를 출주를 할까 해서 지금 그렇게 말도 보호도 하고 컨디션도 맞추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아마도 네임 밸류가 있으니까 트리플 라인이랑 청담도끼 이 두 마리가 아주 최저배당 형성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물론 청담도끼도 말이 강마라고 생각은 해요. 그 작년 그랑프리 뛰는 거 봤을 때는 물론 뭐 우선 못하고 4등은 했지만 4위는 했지만은 처음 그 2300m 장거리를 뛰는 거 봤을 때는 말에 대한 능력치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나이도 아직 어리고 올해는 아마 좀 더 뛸 것 같은데 이번 경주에서는 최고의 상대마죠. 아무래도. 근데 아까 전에는 아임뉴어 파도가 재밌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최대 라이벌은 청담도끼라고 생각하시죠? 아무래도 그렇죠. 뭐 청담도끼가 최대 라이벌인데 물론 성장세 있는 아임뉴어 파도도 무시는 못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아임뉴어 파도하고 청담도끼 두 마리를 보고 있어요. 그 두 마리가 그래도 좀 강력한 상대만인데 그래도 청담도끼가 더 강력한 상대만이지 않을까.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트리플 나인 화이팅! 트리플 나인 화이팅! 조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임뉴어 파도가 날씨도 최근에 덥고 이래서 컨디션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바로 이 대회죠. 광역시장 배 먹고 그 다음 달에 배출을 하고 또 11월 달에 배출이 나고 해가지고 요 직전 경주에 저희 집에서 한 6개월 정도를 준비해가지고 장시간 조교를 해가지고 경주에 나갔는데 다행히 배출열도 없었고 경주 성적도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요번에 말 컨디션은 직전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기 컨디션을 조절해 주는 게 이 말이 이제 경주 성적을 내는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직전 경주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직전 경주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네. 조 교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아, 직전 경주는 이제 이 부산 광역시장 배가 이제 바로 다음 달에 있기 때문에 큰 무리를 하지 않고 또 배출을 위험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좀 전개를 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배출도 발생이 안 되고 이제 경주 성적도 좋았던 것 같고요. 무리해서 전개하기보다는 경주 흐름 따라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여력이 좀 남았을 때 좀 상대방하고 경합하는 이런 작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번호는 4번을 뽑았네요. 네. 번호는 마음에 드시나요? 약간 외곽이 나은 것 같았는데 번호 자체가 뭐 인코스를 받았기 때문에 또 말이 1번부터 13번까지 어떻게 이제 전개가 어떻게 풀릴지 그런 걸 면밀하게 분석해가지고 작전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광역시장패 2연패 조기사님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자신할 수는 없지만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스위니 네. 기수는 어떻게 기용하게 되셨는지 또 이번 경주에는 뭐 그런 거는 어떻게 되시는지. 스위니 기수가 요 직전에 타게 된 경위는 이제 부산에 이제 이 말을 주로 타던 기수들이 다 서울로 교류경주로 갔었고 또 제가 기승하는 스타일을 보니까 아주 무리하지 않고 차분하게 흘러가는 대로 타는 스타일이가 스타일로 말을 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마 맞지 않을까 해서 기용하게 되었습니다. 조이사님, 아임유어 파더의 부산광역시장배 2연패를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임유어 네. 파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뒤에 천지스톰이 있는데요. 네. 천지스톰이랑 차를 같이 타고 내려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 컨디션은 어떤가요? 현재 수송할 때하고 수송 과정에서는 아마 굉장히 순하게 왔거든요. 아무 문제 없이 왔습니다. 오늘 체크했을 때는 굉장히 지금 현재 적응을 뭐지 잘한 것 같아요, 말이. 최근 굉장히 상승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번 경주에 거리나 또 지금 번호는 6번을 받았어요. 네. 거리나 번호 이런 것들. 번호는 일단은 6번은 잘 뽑아 생각하고요. 거리는 아마 지금 현재 서울에서 1800을 아마 그때 좋은 기록을 우승했기 때문에 아마 별 지장 없다 생각합니다. 천지스톰은 그동안 이제 대상 경주 위주로 출전을 해온 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훈련을 할 때 좀 특별히 신경을 쓰신 부분이 있다면? 현재는 이제 후반기에 그 대퇴성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를 훈련을 그렇게 맞춰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력 복용 많이 하고요. 좀 말을 이제 차분히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번호는 6번을 뽑았고 네. 천지스톰도 꽤 빠른 말이라고 빠르죠. 알고 있는데 혹시 앞선을 노릴 가능성이? 앞선은 거의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한 세 번째, 네 번째 갈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서너 번째. 아마 도끼가 아마 좀 앞에 갈 것 싶은데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을 한 말이. 그래도 아마 서울에서 온 게 저희 청남 도끼하고요. 트리플 나인 두 마리. 그 비타르 기사 지나는데 직접 조교를 전담하시는 이유는? 이 말은 제가 그 신마 때부터 계속 제가 훈련했어요. 좀 저한테 조금 특별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또 이 어드마이 자마들이 별로 이렇게 잣대말 별로 없거든요. 얘만 유달리 잘 두고 있어요. 이번 경주의 경쟁력은 국산 마로서 어떻게 이번에는 좀 상대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트리플라인과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는 우리말 이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천지스톰 화이팅!